네, 오늘 아침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나오실 땐 따뜻한 외투와 함께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기온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으로도 눈 또는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을 기해 일부 육상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새벽 산간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와 빙판길 안전,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오늘 낮까지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지역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온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지역의 기온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이번 주말 동안 산간에는 많은 양의 눈예보가 나와 있는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휴일인 모레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종일 눈과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